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대학은요, 캠퍼스가 가장 크고 현지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좋은 SIM입니다. 자, 과연 싱가포르 국립대 다음으로 정말 좋은 대학일지 허와 실 저와 함께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SIM 대학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몽선생에서 비용 없이 무료로 입학 수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카카오톡 전화로 입학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숙소나 도착국 관리가 없어서 나중에 힘들어지니까요, 처음부터 쉽게 쉽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SIM의 간략한 소개부터 장단점, 학비, 뭐 취업률 여러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SIM은 1964년도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었고요, 약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가장 큰 규모의 사립대입니다. 현재는 미국, 영국, 호주 해외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과거 2005년부터 2017년까지는 SIM 유니버시티, 현 SUSS 국립대를 설립하고 관리했던 만큼 현지에서는 인지도와 평판이 가장 높은 사립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 학생 기준으로 입학했을 때 장단점 따져보겠습니다. 자, 입학 장점은요, 국내 고교 내신과 수능, 그리고 검정고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SAT와 같은 해외 시험이 불필요하고요, 현지에서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명성이 아주 좋고,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의 버밍엄, 런던대, 미국 주립대 등 상위권 수준의 명문대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지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입학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립대 중에 가장 졸업기간이 깁니다. 약 4년 정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 유학의 최대 장점인 짧은 졸업기간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을 진학할 때 대기기간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점 관리가 타 사립대에 비해 상당히 어렵고요, 학 과목 분량이 약두 배가량 많습니다. 네, 그럼 여기 장단점에 저의 짧은 코멘트를 달자면,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인식이 중요하고 학교의 캠퍼스 낭만이 있고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원한다, 이러면 주저없이 SIM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영어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학점 관리나 졸업이 신경 쓰인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립대를 권장합니다. 자, 이유는 SIM은 다른 사립대에 비해 학과목 분량이 약 1.5배에서 2배가량 많아서 졸업 학점 받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요, 또한 싱가포르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인 짧은 졸업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란 4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SIM에서 대학만 졸업할 건지, 아니면 카플란 PSB JCU에서 2년에서 2년 6개월에 졸업하고 나머지 남는 기간을 뭐 해외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할 건지 동일한 시간대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SIM의 평균 학비와 장학금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비는 졸업까지 약 4천에서 5천만 원, 생활비는 월 평균 150에서 180만 원 수준으로 유학 기간 동안 총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들어갑니다. 자, 타 사립대에 비해 유학 기간이 불어나는 만큼 생활비가 1년 이상 더 부과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장학금은 매년 2회, 4월, 10월 학기 대상이고요, 성적 유지 조건으로 1년 전체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장학 제도가 우수한 편입니다. 자, 다음 졸업 후 취업률 따져보겠습니다. 2016년 SIM 공식 자료 발표에 따르면 82.7%의 졸업생들이 졸업 후 6개월 안에 취업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지인 기준이고요, 한국인 졸업생의 경우 이보다 낮을 수 있고, 저희 학생들 사례를 보면 다수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혹은 국내의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다음 입학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학생 기준이고요, 먼저 학력 조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검정고시가 인정 가능하고요, 학력 점수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평균 70점 이상 혹은 수능 평균 4등급 이내 둘중 하나 충족하면 오케이, 그리고 영어 조건은 IELTS 5.5가 필요합니다. 자, 4월에서 10월 학기 장학금 신청하는 경우 활동 내역, 자소서, 인터뷰가 추가로 요청됩니다. 자, 학력 점수 계산 방법은요, 세 가지 중한 가지만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1.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을 내는 경우 전체 과목의 평균 70점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옵션 2. 검정고시를 내는 경우 전체 과목의 평균 70점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 옵션 3. 수능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전체 과목의 평균 등급이 4등급 이내면 됩니다. 만약에 위 점수 충족이 되지 않고 조금 미달된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6개월 과정을 추가로 수강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입학하는 대학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 세계순위 87위, 그리고 영국의 런던 대학교, 영국의 스털링 대학교 세계순위 485위, 영국의 골드스미스 대학교, 미국의 버팔로 뉴욕 주립 대학교 세계순위 346위, 호주의 울릉공 대학교 세계순위 196위, 호주의 RMIT 대학교 세계순위 223위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SRM에서 입학 가능한 대학 수준은 대부분 인서울권 이상이고요. 특히 버밍엄 대학의 경우 세계 87위로 성균관대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 RMIT, 울릉공, 버팔로, 뉴욕 주립대 등이 그 다음 순위로 평가받습니다. 자, 런던대는 LSE 전경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아니니까 자세한 것은 상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 가능한 전공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밍엄 대학은 국제경영, 회계금융, 경영학이 있고요. 런던대는 경제, 데이터 분석, 회계, 수학, 국제관계, 스털링 대학은 리테일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경영, 골드스미스 대학은 모바일 웹, 컴퓨터공학, 머신러닝 AI, 버팔로 뉴욕 주립대는 경영, 무역, 심리,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등등 있고요. 울릉공 대학은 컴퓨터공학, 빅데이터, 게임공학, 보안, RMIT는 경영, 회계, 물류, 마케팅, 국제경영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전공은요, 버밍엄 대학교의 국제경영학과 영국 본교 교환학생이 갈 수 있고요. 버팔로 뉴욕 주립대에서는 국제 물류 복수 전공이 가능하고, 호주 RMIT 마케팅학과 세계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울릉공 대학은 빅데이터, 그리고 골드스미스에서는 머신러닝 AI를 추천합니다. 네, 끝으로 싱가포르 국립대 다음으로 SIM이 현지에서 좋은 브랜드 파워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또 월등히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학과목 분량도 2배 이상 많고 졸업학점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성적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뭐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자신한테 잘 맞는 대학일지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SIN 사립대에 대한 정보였고요. 저는 다음 편에 또 다른 대학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